곤충은 옷을 벗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성장 단계에 번데기가 있으면 완전 변태, 없으면 불완전 변태로 구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스트립쇼를 보여줄 이 곤충은 긴 날개 여치입니다. 여치를 비롯한 풀벌레는 번데기를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 여치가 옷 벗는 모습을 가까이 관찰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옷을 벗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곤충이 옷을 벗는 행위를 우리는 탈피라고 부릅니다. 벗을 탈에 가죽 피를 써서 말 그대로 가죽을 벗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을 마치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탈피라면 우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옷 벗는 게 쉽겠지만 곤충에겐 생사를 결단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과입니다. 옷 벗을 때가 다가온 여치,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곧이어 몸에서 특수한 액체가 분비되는데 오래된 옷이 쉽게 떨어지도록 합니다. 먼저 등을 구부리며 가슴 쪽 옷을 찢습니다. 상의부터 벗는 건 사람이랑 똑같죠? 바지부터 벗는다고요? 꽃절TV. 등을 구부리면서 찢어진 가슴 틈으로 새로운 속살이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린 다리나 더듬이는 옷을 벗으면서 모두 복구됩니다. 가슴이 찢어짐에 따라 머리와 배 쪽의 옷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옷이 모두 찢어지면 계속 몸을 구부리면서 속에 들어있는 다리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앞다리와 가운데 다리가 먼저 빠져나온 뒤 가장 긴 뒷다리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옷을 벗고 나오는 새로운 육신은 아주 부드럽고 약해서 긴 뒷다리가 3단으로 꺾이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뒷다리를 3단으로 꺾을 수 있는 때는 오직 지금뿐. 이때가 지나면 다시는 뒷다리를 3단으로 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뒷다리까지 몽땅 빼냈더니 너무 지쳤습니다. 엉덩이는 벗지 않은 채로 물구나무를 서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사이 몸에 피가 돌면서 색이 변하고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더 수월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며 쭈글쭈글한 날개가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 머리, 배, 다리, 엉덩이, 날개 순서로 옷을 벗는 것은 거의 모든 곤충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나서는 배를 구부려 오래된 옷, 허물을 붙잡고 엉덩이를 마저 빼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가장 힘든 고비를 모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세 살을 모두 빼냈다면 다리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길게 늘어뜨려 마저 몸을 말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몸이 단단해지고 날개가 길게 펴지게 됩니다. 몸이 다 굳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는 약 1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몸이 물렁하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적에게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짜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옷을 벗고 날개를 말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옷을 벗고 있는 벌레는 외부의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몸이 물렁하고 옷 벗느라 도망도 못 치기 때문이죠. 사회 환경에서는 천적이 아예 없으니 이렇게 수월하게 벗을 수 있지만 천적이 드글거리는 야생에서는 수많은 벌레가 옷 벗는 도중에 천적의 습격으로 죽습니다. 때로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옷 벗다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그대로 몸이 뭉개진 채 죽는 놈도 있고 다리나 날개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면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트립쇼를 보여준 이 긴날개 여치도 옷 벗는 도중에 실수해서 떨어졌거나 잘못 벗어서 몸이 불구가 될 조짐이 보였다면 가차없이 개미밥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개미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가 옷 잘못 벗어서 죽어가는 벌레나 옷 벗고 있는 벌레거든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영상은 강력한 개미 왕국. 또 개미 영상이라니. 사골 우려먹으시는 게 심하시네요. 아, 사골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가 제일 재밌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다음 영상은 강력한 개미 왕국입니다.